FC22 제5경기 플라이급 경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커너 조중건 입장. 직전 프로무대 데뷔전에서는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첫 승에 도전합니다. 조준건 선수입니다. 네, 앞에 나왔던 프로필 오타 아닙니다, 여러분. 네. 2006년생 16세 파이터인데요. 와, 패기가 정말 말 그대로 살벌하다 못해 살기까지 느껴지는 청소년 파이터입니다. 예. 네, 또 팀매드 소속의 딱밤왕 주동조 선수와 스파링 영상이 양감독 TV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150만 뷰를 넘긴 만큼 큰 장안의 이슈가 되었고요. 또 그 경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역 프로 선수들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천재형 선수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파이터입니다. 조준건 선수는 직전 경기가 이제 프로무대 데뷔전 경기였습니다. AFC 단체에서 이제 데뷔전 경기를 수월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세원 선수를 상대를 했고 결과는 아쉽게 무승부. 양 선수 모두는 좀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두 선수의 프로무대 데뷔전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AFC에서는 다이다이 외에도 또 고교 천왕이라고 고등학생 버전으로 비슷한 격투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도 촬영 중이고 곧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될 예정인데 조준건 선수가 그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경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예. 소문에 의하면 엄청난 경기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고교천왕 또 공개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교천왕에 대해서 좀 아는 정보 없으십니까? 박세현 선수? 저는 아예 없습니다. 아, 예. 혹시나 해서 네, 한번 캐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자, 조준건 선수 나이가 정말 어린데 지난 경기 때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생즉사 사직생의 마음으로 임하겠다. 나 이게 와. 학생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2006년생이 이런 대단합니다. 말을 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조준건 선수가 케이샨으로 먼저 입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맞서는 레드코너 김태훈 입장. 직전 프로무대 데뷔전에서는 아쉽게 패배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첫 승을 준비하는 김태훈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원래 이 경기가 조준건 선수와 주동조 선수의 경기였거든요. 네. 네, 근데 주동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김태훈 선수가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사실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뒤집어 말하자면 김태훈 선수 입장에선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네, 김태훈 선수도 만 19살, 나이가 굉장히 어린 만큼 갑자기 잡힌 오늘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조준건 선수가 받고 있던 기대를 그대로 자신이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늘 경기가 2년 만에 케이지 복귀인데 그 부분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직전 경기가 자신의 프로무대 데뷔전 경기였었는데 아쉽게 데뷔전은 패배로 물러났단 말이죠. 이제 그 단체가 GFC 단체였고 오늘 경기 자신의 첫 승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AFC 데뷔전 경기입니다. 여러 가지 좀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김태훈 선수고요. 맞습니다. 상대가 자신이랑 똑같은 10대 청소년 파이터이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1승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갑자기 잡힌 경기이긴 하지만 그동안 칼을 열심히 갈았을 것 같아요. 예. 2003년생 김태훈 선수고요. 2003년생도 정말 어린데 상대하는 조준건 선수는 2006년생 더 어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2006년생 이 뒤로 넘어갈수록 한 번에 나이 계산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참 젊은 선수들이 유망한 선수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AFC 단체입니다. 앞으로 이제 중계를 하다 보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요. 네, 젊은 선수들이. 자, 이렇게 김태훈 선수도 케이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5경기 플라이급 경기 두 파이터를 5번째 경기 김태훈과 조준건의 플라이급 매치입니다. 체중 56.7kg 일전 일무 딘마르코 소속 코리아 폭군 AFC 최연소 파이터 조준건 자신의 프로 첫 승을 다시 조준하고 있습니다. 조준건 선수입니다. 레드 코너 신장 165cm 체중 56.7kg 1전 1패 팀원 소속 김태훈 자신의 프로커리어 첫 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소개됩니다.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우식 심판이 함께합니다. 메인카드 다섯 번째 경기는 정우식 심판이 관장하겠습니다. 또 조준건 선수가 극진 가라데 베이스 파이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그 가라데 자세 오스 하는 모습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네요. 또 주특기가 고무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 고무도가 옛날 무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참 여러모로 나이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이 푸근함을 가지고 있는 조준건 선수입니다. 그 작년 인터뷰 내용이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메인카드 다섯 번째 경기 플라이크 매치 1라운드 출발합니다. 시작부터 달려듭니다 조준건. 그러네요. 경쾌한 스텝으로 이 경기 시작을 알리고 있는 조준건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스위치도 그러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바디킥 사각 먹고 있죠. 다시 오소독스 조준건. 어우 야. 저건 GSP가 가장 잘하던 기술인데. 그렇죠. 오! 스피드킥! 경기 끝! 경기 끝납니다! 조준건이 자신의 프로커리어 첫 승을 가져갑니다! 엄청난 경기 조준건! 제 눈이 삐끼지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난 경기를 보여줍니다! 이 선수 16살 맞나요? 스타의 탄생. 와! 현장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와. 지금! 와! 이게 이렇게 되네요! 고교천왕 꼭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와. 와 진짜 회마를 잃게 만드는 원더풀한 경기 소름 돋았습니다. 와 자 다시 보시죠. 예 일단 느린 장면 와 잘 말렸습니다. 예 이게 AFC에서 터지네요. 오 아 이거 예 야, UFC에서도 보기 힘든 명장면이 AFC 22에서 와. 터졌습니다. 정말 살벌하네요 조준건. 야 세리머니도 보세요. 아 예.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스타의 탄생이네요. 발표합니다. 1라운드 25초 희귀가 KO로 조준건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1라운드 KO 승리 정말 짜릿한 피니시 게임을 선물합니다. 조준건이 자신의 프로 커리어 첫 승리를 달성합니다. 네, 5경기 시상에는 팀메이커 일단은 지금 김태훈 선수가 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데요. 다행히 지금 예, 의식은 있습니다. 박세현 선수가 말씀해 준 것처럼 심판이 정말 정말 빠르게 빠른 판단으로 잘 말렸습니다.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장면이었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다행히 일어났네요. 네, 추가 타격을 하려고 했거든요, 조준건 선수가. 네네네. 네, 주심이 잘 말려줬습니다. 지금도 네. 좀 네, 중심 잡기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김태훈 선수가. 참,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스피드 세레모니를 하는데도 여유로움이 지금 느껴지는 2006년생 조준건 선수입니다. 지금 저희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김태훈 선수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부축을 받으면서 김태훈 선수는 케이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훈 선수도 정말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의 앞날이 더 창창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뭐 큰 부상이 발목을 잡으면 절대 안 되니까요. 네, 오늘이 절대로 마지막 무대는 아닐 겁니다. 네네. 자, 조준건 선수가 화끈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인터뷰 만나보시죠. 아직 땀도 안 났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샤워 AMC에서 하나요? AMC에서 가장 재밌는 체급은 안 하죠. 플라이 체급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늘 1라운드 25초 만에 킥에 의한 KO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킥이 딱 맞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요. 킥이 맞는 순간 일단은 아 이겼다라는 확신을 했고요. 근데 상대 선수분이 잠시 너무 심하게 다치신 것 같아서 일단 정말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길래 1라운드부터 KO가 나왔을까요? 정말 감사한 분들도 많고 하나하나 좀 길어지겠지만 한 분씩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 마르코 감독님이신 마르코 감독님과 이선명 대표님 그리고 이성결 이사님 그리고 유우성 감독님과 정동환 감독님과 박태혁 감독님 그리고 다른 케빈 박 선수분, 성민 선수분, 최정윤 선수, 정한이 형, 영한이 형, 장상우 팀장님, 그 다음에 대훈이 형, 그 다음에 본창이 형, 승철이 형, 현성이 형, 그 다음에 영민이 형까지 정말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너무 길어지니 이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번에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킥의 비결은 많은 분들의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AFC 20대회에서 경기 인터뷰에서 주동조 선수를 콜아웃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또 부상 때문에 이번 매치가 성사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경기에서 또 만나고 싶은 선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싸우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체급에 저를 미디어데이 때 잠깐 저랑 불화가 있으신 박창민 선수도 저랑 싸우고 싶고 이번에 무산된 주동조 선수 그 다음에 3월에 열릴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선수들과도 싸우고 싶습니다. 누구든 매치만 잡아주시면은 오늘 같은 경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나이가 침착하고 여유롭네요. 올해 17살입니다. 네, 17살의 패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화제이죠. 다이다이 이후에 또 고교천왕이 또 이제 히트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교천왕 티저에 출연하는 걸 봤습니다. 네, 짧게 한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천왕을 보시면은 오늘 같은 발차기를 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 더. 이번 경기를 정말 제일 중요한 저희 엄마, 아빠, 누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효심까지. 플라이급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가족까지 챙기는 고준권 선수였습니다. 참 제가 훨씬 더 형 이 아니라 삼촌인데 배울 점이 많네요. 예, 형이라고 해두죠. 저는 지금 인터뷰 내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도 믿겨지지 않네요, 조중원 선수. 방금 차도로 해설위원이 이 조중원 선수 킥 때문에 놀라서 지금 턱이 빠질 뻔했어요. 예. 와. 진짜입니다. 진짜. 네, 과장이 아닙니다.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는 조준걸 선수입니다. 약간 그 TOF 때 유라이어 홀 선수가 좀 연상되기도 했고. 예. 자, 이제 이어지는 매치는 김영우 선수와 아즈벡 선수의 다이다이 파이널 매치입니다. 저희는 7번째, 6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